도로시 게임즈.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입니다. 오늘은 겨울맞이 공포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뜬뜬. 아,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떤 맵일지 궁금하군요. 오늘은 공포의 산타 컨셉입니다. 공포의 산타 컨셉. 무섭겠죠? 부근부터가 아주 부들부들 아주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맵은요, 그 반복되는 집이라는 네 공포 맵이 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딱 뭔가 반복이 된다는 느낌이 오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바뀌는 부분들을 찾고 또 끝까지 진행해보는 뭐 그런 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맵을 플레이하는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맵인지, 공포 산타 옷을 입은 공포의 산타 로시와 함께하는 오늘의 공포 맵. 자, 여기 보시면 시작 전 팁을 확인해주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던 당신은 집으로 돌아와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쓰러지듯이 침대에 눕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어납니다. 과도한 피로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당신은 그곳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알 수 없는 의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 누구 있나요? 제가 피로회복제를 마셔가지고 여기 왠지 갑자기 갇혀온 것 같은데, 끌려온 것 같은데, 누구시죠?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는 괴물이라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장실 통풍구로 도망치려 하지마. 네가 도망치지 못하게 내가 철창으로 막아뒀거든. 좋아, 처음부터 반항하지 않았으면 좋았잖아. 이제 너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거야. 벽속에 묻어주지. 내 도구들과 함께 잘 있으라고.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자, 제작자는 키노님께서 제작하신 맵입니다. 반복되는 집.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휴. 자, 문이 이렇게 있고요. 열고 들어가 볼게요. 야, 여기는 웬 뭐 샤워하는 곳인가? 여기서 물이 새는데 샤워하는 곳 치고는 뭔가 조금 되게 크고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물은 아직 뭐 틀어지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액자가 이거 입냄새가 날 것 같은 괴물이 있는데, 설마 입냄새 날 것 같은 괴물이 날 여기로 데려온 거 아니야? 루시는 한참을 액자 앞에 멍하니 쳐다보고 서 있었다. 이 괴물은 왠지 끝까지 날 쫓아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서였다. 저택은 왠지 무섭고 어두컴컴했다. 이건 뭐죠? 라디오인가? 라디오인 것 같은데? 5초 동안 바라봤거든요, 지금. 하이! Who are you? 누구세요? 자, 이제 물건들을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못해도 10초까지는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바뀌는 거 별로 없죠? 카페트도 그렇고요. 자,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야, 화분도 바라보고. 자, 뭐 안 바뀌었죠? 자, 일단은 그냥 혹시 내려갔다 오면은 다른 곳이 또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이 맵을 잘 보시고 맵이 바뀌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 야, 이거 새까만 창문이야. 저 안에를 들여다볼 수가 없네. 여기도 열리지 않아요.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왜? 불이 꺼졌습니다, 지금. 살려줘. 누군지 몰라도 날 이 집에서 내보내주세요! 내가 왜 이 바뀐 집에 있어야 돼? 불이 꺼졌어. 방금 뭐 시커먼 게 있었다고요? 설마, 날 가둔 귀신? 안 돼. 루시장은 겁에 질렸다. 안 돼!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심장 놀래. 심장. 카펫 문이 그대로인가? 쉣. 마이 갓. 놀래라. 와, 놀래. 자, 점점 뭔가 저택이 바뀌는 것 같아. 저택이 바뀌면서 지금 이 집에 대한 실마리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자, 라디오는 지금 달라진 거 없고요. 없고. 아직 괜찮은데. 아니, 화분도 그대로입니다. 화분도 그대로예요. 화분 개수는 총 3개인데. 그래서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가볼게요. 아직은 뭐 별로 그렇게. 근데 아까 깜짝 놀랐네, 진짜. 달라진 거 없고. 잠깐만. 아까 이런 구멍이 없었어. 아까 이런 구멍이 없었는데. 뭐지? 야, 일단 화분 좀 보고. 없죠. 뭐야, 방금 파란색. 이건 뭐지? 헬로? 자, 딴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그 나를 이 주택으로 초대한 사람이 나한테 헬로를 한 거죠? 지금 헬로 할 때야, 지금? 그냥 날 여기서 내보내줘! 헬로 같은 거 필요 없어, 내보내줘! 그러나 로시장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다고. 난 여기를 언제까지 반복하고 외쳐야 되는 거지? 야, 이 귀신아! 나와봐라! 나와봐. 너까지 거 무섭지 않다. 어? 뭐 이렇게 여기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네 눈이 나올 것 같아? 눈 나오면은 그냥 포크로 그냥 눈 코숍해. 코숍. 물도 그대로인데? 근데 내가 무기가 없어서 이대로 귀신이 나오면 나는 그냥 귀신 밥이 돼. 욕조가 크기가 그렇게 넓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대체 이 집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갈 때마다 조금씩 집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다섯. 그림이 조금씩 바뀌고 조금씩 맵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자, 됐어요. 헬로의 영이 그 오가 사라지고 헬이 됐어. 지옥으로 바뀌었어. 지옥으로. 왜 이렇게 빨개졌지 갑자기 화면이. 살려주세요. 아까 내가 눈깔 코숍코숍 그 찌른다는 거는 저기 그냥 허풍이었어. 바뀌는 집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뭐야. 깜짝이야. 이건 뭐야. Please help me. 야, 날 도와줘야지. 무슨 지금 거기 남을 도와줄 때야. 날 도와줘야지. 나를. 내가 지금 죽게 생. 이 집에 누군가가 갇혀있나? 설마 내가 귀신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방금 뭐 봤어요? 방금 뭐 떴는데? 번쩍번쩍 얼어서 번쩍번쩍. 이제 빨간색이 사라졌어요. 잠깐만.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졌다. 저기 살려주세요. 저기 아까 계단 어디 갔지? 계단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바보예요? 제가 거짓말 친 겁니다. 원래 없어지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 또 제 연기에 속아가지고 또 채팅창으로 로시 언니 원래 없어지는 거거든요. 로시 언니 바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아는데 농담 쳐본 겁니다. 제 연기를 그렇게나 잘 받아들이시다니 여러분들. 아휴, 정말. 과연 로시는 정말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 뜬뜬. 자, 이것도 보자. 이제 화면 눈 빨간 게 없어져서 좋은데. 네, 채팅 천천히 쳐주세요. 제가 블라인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 이제 눈갱은 없어. 어? 액자 어디 갔지? 잠깐만! 여러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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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어디 갔지? 잠깐만, 설마. 귀신이. 설마, 이 액자가 귀신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매번 귀신을 이렇게 보고, 귀신이 우리를 보다가, 이제 귀신이 우리 튀어나와서 죽이려고 사라진 건가? 아니겠지? 어. 귀신이 이제 탈출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를 초를 세면서 바라봐야 되는 조건이 알고 보니까 귀신을 봉인 해제해주는 뭐 그런 조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뭐라고요? 귀신 액자가 로시님 보고 무서워서 도망쳤다고요? 아, 그럼 매번 계속 이상한 조폭같이 생긴 제가 막 계속 어, 어디냐 이 귀신아, 귀신아, 내가 널 물리쳐주겠다 이런 눈으로 자꾸 쳐다보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안되겠다, 다음 맵에서 사라져야겠다, 준비하고 있다 사라져야지 이런 거야? 저기요, 제가 뭐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까? 어, 근데 방금 그거 무서운데? 어, 이런 눈으로 계속 쳐다보면 되게 무섭겠다, 입 벌리고서. 어우. 다섯. 왠지 이 문. 쉣! 문이 열렸어! 귀신이 들어오란 거야. 문이 열렸어. 저기 있는 액자가 딱 떨어지더니 갑자기 문이 열렸다고. 쉣! 뭐지? 왜 이렇게 어두워? 살려! 자살했나? 어메 어어 나 나갈 수가 없어. 상자는 뭐지? 머리 얻었어. 뭐 머리 자 가지세요 뭐 머리 전 별로 갖고 싶지 않습니다. 뭐 머리가 있네. 어메. 저는 그 여기 그 귀신의 집에 있는 물건은 그 건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귀신은 남의 물건 막 갖고 가는 거 싫어하거든. 그냥 공손히 놔드렸습니다. 갈게요. 오, 야, 머리가 나오는 거 깜짝 놀랐다 진짜. 어! He is monster. 야, 글씨가 새겨졌어. 그는 괴물이다. 그? 아까 목 매달아 죽은 그 괴물? 충치 괴물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럼 괴물의 집에 갇힌 거야? 여긴 바뀌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물은. 근데 그런 거 있으면 무섭겠다. 이 물이 갑자기 핏물로 딱 바뀌어가지고 물이 막 넘치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막 저런 환풍기에도 딱 봤더니 막 알고 보니 막 귀신이 막 날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 너무 무섭겠다. 이런 데서 갑자기 와 하고 귀신 나오고. 여러분 구멍 뚫렸어요. 네. 다섯. 여기 들어가지나? 당신은 알 수 없는 한기에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집에 무언가가 변한 것 같습니다. 어! 집이 변했어! 철 곡괭이? 철창을 부술 수 있다고 합니다. 철창을 부술 수 있다고? 철창? 자, 아까 지금 저희 스토리 보면요, 화장실 통풍구로 도망치려 하지마, 네가 도망치지 못하게 철창으로 내가 막아뒀거든. 철창을 이제 부술 수 있는 저희가 곡괭이를 얻은 겁니다. 이 저택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저택을 나갈 수 있어요. 오케이. 아니야, 천장기.
내가 말했지. 널 발견하면 난 피구공처럼 너에게 이걸 던져버릴 거야. 에이! 에이! 도망가자. 안 봐도 되겠지? 지금 저한테 철 곡괭이가 있으니까 이걸로 부시면 될 것 같아. 막힌 철창을. 여기도 더 이상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로 가도 되겠지? 내려갑시다. 부수러 갑시다! 덤벼! 덤벼! 머리를 그냥 피구공처럼 던져버리란 게! 어? 딱 덤벼! 이 확 그냥! 안 돼! 안 돼! 내가 어떻게 얻은 철 곡괭인데! 이제 화장실을 무슨 문을 부셔야 되는데! 그래! 반복되는 집. The end. 끝은 없다. 안 돼, 화장실 이제 열어야 돼. 아! 마지막까지. 아. 야,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섭게 하나요, 무섭게? 자, 그리고 이 저택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해석본과 후기, 다운로드. 제작자 후기. 확실히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새로운 형식이라 많이 힘들고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 복귀작 반복되는 집을 플레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석. 아, 지금 진엔딩을 못 본 거네요, 그죠? 진엔딩을 못 본 거네요. 그럼 이거 보면 안 되겠네. 배드엔딩 지금 같이 봤습니다. 근데 맵이 자꾸 바뀌고 뭔가 자꾸 무서운 것들이 딱 나오는 걸로 봐서 심상치 않은 집이었고, 또 재밌는 맵을 플레이하게 해주셔서 키노님 감사드립니다. 네, 반복되는 집 배드엔딩까지 로시짱 오늘은 이 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